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할 시나리오 티타늄 하트 18%, 15%, 24%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시나리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타늄 하트. 자, 유니크를 검색해 주십니다. 자, 제가 구매한 가격은 12억 18%. 여기 있다. 15억에 24%. 어딨냐? 12억? 15억? 어, 뭐야? 제가 갖고 있는 게 뭐죠? 덱, 럭, 럭. 15%. 왜 안 나오냐? 12억. 어, 왜 내가 산 거 안 나오냐? 어, 뭐지? 난 어떤 걸 산 거지 도대체? 샀는데? 어, 제가 산 거 어디 갔습니까? 왜 나 안 보이냐? 아니, 9%에 울텐 6% 샀는데? 왜 안 나오지? 검색 한번 해볼까? 왜 내가 못 보는 건가? 저 바보입니까? 왜 안 보이는 거죠? 18%. 이거지요. 12억에 사고. 어, 이거 안 나왔나 본데? 아, 없네? 그죠, 안 보이죠?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아, 그렇습니다. 아마 근데 12억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 구매 완료. 여기서 찾아볼까? 아마 12억 주고 산 것 같은데? 아, 어쨌든 이런 결과고요. 시나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이제 뭐라는 거예요? 30보작을 해가지고요. 아, 확실히, 이게 싸게 들어와가지고 다른 게 좀 그렇긴 하네. 15억 정도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하나는 18%로서 여기에 판매된 것이 있지요. 18%로서 16억 4천만 원에 판매된 게 있는데요. 이거 12억에 샀지요.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 이걸 12억에 사가지고 16억 4천만원쯤 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124%짜리죠. 덱은 얼마나 하나? 제 거 24%거든요. 24%는 좀 매겨져 있는 게 없을려나. 애매하네. 애매해요. 요거는 에피까지 다 있어가지고 팔 거면은 요 정도에 팔면은 그래도 팔릴 것 같네요. 996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보다 좋다고는 할 수 있죠. AD가 에픽인 게 아쉽긴 한데 그렇다는 시나리오의 가정하에 제가 구매 가격이 15억 정도 들었으니까 대강 좀만 더 욕심내서 팔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팔린 가격이 없네. 보고 싶은데. 어, 이거 괜찮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백의 주문서 좀 구입하도록 하죠. 몇 장이지? 45장 더 구입할게요. 55장 100개로 갑시다. 자, 이런 시나리오고요. 좀 길었지만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30버작을 할 것입니다. 준 30버작을 할 것입니다. 원래 순백으로, 아, 주문으로 하는 게 싼데? 빠른 진행을 위하여 순백 주문서 10%짜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 실패하였습니다. 6장 정도 되면은 망치 100%로 할 예정입니다. 자, 5작 됐고요. 성공하면은 그냥 망치 100% 해가지고요. 순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했다면은 이노로 가도록 하죠. 이노센트.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사실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은 거. 네 번 실패. 다섯 번. 설마요.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와, 여덟 번이면 몇 개야? 4만 개? 4만 개면 얼마야? 8천만 원인가? 아, 너무 실패하네. 6장. 아, 그래도 좀 성공하는 게 많아야지 좀 마음 편하게 할 텐데 말이죠. 처음부터 너무 많이 실패해버렸네. 두 번 실패했지요. 세 번 실패. 6작. 아, 6작일 때 인으로 살리면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실패. 성공. 성공. 실패. 실패. 인으로 해야겠다. 아, 인으로 할게요. 실패. 아, 주문 많이 날린다. 인호가 너무 안 되네. 아, 뭐 돈 많이 날렸겠는데? 이게 작도 또 성공해야 돼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네. 아, 이거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확률은 59%예요. 아, 또 이노해야 되네. 아니,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실패하네요. 성공. 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처음 떴는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라는 거든 이제 실패 대신에 뭐야 업그레이드가 감소되지 않는 것인데 와 실패만 하네요 자꾸 좀 심각한데 성공 성공 아 인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잘 안 발리는데 근데 인호는 잘 돼서 좋네 그래 그나마 괜찮네요 아 축하합니다 아 잘 발리네요 때가 왔나 봅니다 아 안 왔네요 바로 갔네요 바로 가셨군요 5자 6작 됐고요 아 다 6작이네 아 이러면 살릴게 많아야 돼가지고 쉽지 않은데요 자 망치의 가격 2,400만원입니다 아 그래도 7작 8작 되면은 그나마 완수한데 아마 돈 많이 쓸 것 같네요 느낌이 안 좋은데 자 순백부터 갈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아주 기적같은 결과 아주 좋습니다 아 아직 안됐네요 아 모르 캐시업 눌렀다 아 이게 잘 박혀야 되는데 죽음의 현장이구나 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겠다 실패 실패 아, 다 들어가네, 결국에, 아유. 아니, 한 장 때문에 몇 장을 쓰는 거냐. 아이. 자, 두 번째, 60장 썼는데요. 잘 발리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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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성공 똘작인가요? 2작이군요 아 많이 들어가네 큰일났네 자 대강 2억 안에는 좀 들어가야지 그나마 할만한데 150장
너무 많이 썼다. 오케이. 죽음의 일작이 또 들어갔네. 이게 뭔가 있나? 마지막 장은 잘 안 되게. 그냥 주음작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꼭 마지막 장은 잘 안 되더라고. 꼭 마지막이 진짜 안 발리더라고. 아, 됐네요. 자, 마지막. 이거는 손해볼 가능성도 있겠다. 망치 값도 있고. 더 들어가야겠네. 에헤이. 설마? 아 마이 갓드 갓드 갓드. 아 요거 같은 경우는요, 자 일단 7개 사용했다고 치고 그냥 주운으로 할게요. 나머지는 인원 실패에도 컸죠. 순백 150장에. 아, 이것도 타격. 야, 잘하면 이거. 파는데도 고통이지만은 손에 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크네. 많이 너무 많이 썼어. 10%요 10%. 아 너무 실패한다. 아 3작이나 남았는데. 아 순백으로 갈까? 아 너무 많이 썼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썼어.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다. 그나마 살 수 있는 방법 같은데. 아이 두 번은 안 될 것 같은데. 아이 진짜. 아 이번 거 엄청 많이 썼다. 아 난리 났네. 거의 한 작에 3억 넘은 것 같은데. 와 난리 났네. 너무 많이 썼어. 한 작에 거의 4억 쓰지 않았어. 4억까진 아닌 것 같고 한 3억은 쓴 것 같은데. 하나다.
와, 미친듯이 불편해요. 이 하트 저주 먹었네? 이 하트 저주 먹었어. 와, 저주 먹어. 저주를 먹어버렸네. 이게 판매도 적당치가 있으니까. 파는데도 이제 너무 비싸면은 또 사람들이 사는데 오래 걸리니까. 아, 다 되긴 했는데요. 자, 뭐 실수 없이 작은 다 했네요. 자, 주은이 두 개 정도 추가됐죠. 12, 13에 14, 15, 15 곱하기 1700 곱하기 9000. 아니, 아니, 15 곱하기 9000 곱하기 1700원. 야, 주은값만 2억 3000을 썼구요. 2억 3000에다가 망치값이 7200이죠 2400씩 해가지고 그게 순백 180장 곱하기 375만원 6억 7500을 썼는데요. 그렇다면은 2억 3000에다가 7200에 6억 7500. 와, 10, 거의 대강 10억 썼는데요. 야,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쉽지 않았을, 쉽지 않겠는데요. 판매 가격이 15억이거든? 아, 근데 내가 산 가격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18%짜리가 얼마에 팔렸었지? 아까 전에 본 게 16억 정도. 제가 구매 가격이 12억이었죠? 그럼 하나당 3억 넘게 썼는데 12에 15에 16 정도 되면. 아, 바로 가자. 덱도 있고요. 18억 갑시다. 가볼만해. 그럼 18억이니까 12억 썼죠. 12억에다가 가격 하면은 그래도 1억 남는 장사. 팔리면 한 1억 정도 남을 것 같네요. 일단 올려보고요. 안 맞으면은 천천히 내린다는 생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억. 자, 다음 아이템은 96%짜리. 요거는 이제 올텟도 있으니까는 15억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이 갭차가 너무 크긴 하네. 정확한 구매 가격을 잘 모르겠는 내가. 자, 방금 거 얼마에 올렸어요? 18억에 올렸구나. 18억이면 센 거 아니야? 아, 아니네, 아니네. 자, 그렇고. 자, 이게 애매하네. 여기를 뚫어야 여기로 갈 수 있는데. 여기가 셋. 15억 정도 하면은, 아마 내가 12억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왜 시세 검색하면 안 나오냐, 내가 산 가격이. 알 수가 없네. 그죠? 이것만 안 나온단 말이죠. 다른 거는 구매 가격이 나오는데 이것만 왜 구매 가격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 15억이니까 15억 똑같이 갑시다. 그렇게 가죠. 아마 11억 5천 아니면 12억 주고 샀을 텐데 이거는 손해본 것 같아요. 올텐 6%긴 한데
나 16억은 팔아야지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차라리 그냥 천천히 팔까요?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네. 16억 합시다. 16억은 팔아야지 이거는 본전치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판다는 마음가짐으로 16억으로 갑시다. 괜찮죠? 오케이. 다음은 124%인데요. 이거는 구매 가격이 제가 좀 샜던 것 같아요. 15억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아까 봤을 때 15억. 태그를 검색했는데 이거 왜 또 안 나오냐? 아 그렇죠 그렇죠. 996. 어 이거죠. 15억 정도 줬죠. 아 되게 잘 안 팔리긴 한다.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고 18, 19, 20, 21. 어 이거는 가격 좀 나오겠는데? 15억 주고 사가지고 아 20억 정도에 팔면은 딱 남는 장사 될 것 같은데요. 20억? 20억 정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제 거 24%거든요? 스탯만 따지면 이거보다 좋긴 하지. 대신 이거 18%니까는 차라리 둘 중에 하나 고민한다면 저는 제 걸 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은 저도 20억 9천에 얘랑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저라면은 제 거 샀을 것 같아가지고 21억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이기 때문에 어 제 거 같은 경우는 AD를 안 열려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15억 주고 샀지. 작비용이 3억 얼마 들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저도 1억 남는 마진 장사를 하려면 최소한 21억은 팔아야 될 것 같아. 그지 그지? 15억 주고 샀으니까 18, 19억 들었다고 치면은 수수료값 제외하면 한 1억 5천 정도 남겠구만.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억. 장사람은 2등이 남아야 되는 것이 장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티타늄 아트 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